It's the break of dawn, I'm not making sense. Talking to the wall, calling it a friend. I was in the clear, but lines got blurry again. It's not very warm when I'm alone in bed. So call me in the morning, shoot over your head. Night got pretty rare with both our cheeks turning.대박. 우와. 우와. 오. 와, 침대 완전 예쁜데? 통창이야. 오. 슬리퍼? 고마워. 응? 이거 LP도 있어서 LP 들을 수 있다 그랬어. 여기는 세면대. 그리고 침대, 엄청 고소하고 맛있어요. 차도 이렇게 펜지코차랑 하동숙차 두 개 준비해 주셔가지고 저는 지금 숙차 먼저 마셔봤어요. 완전 맛있다. 우와. 차 색깔 봐봐. 우와. 신기하네. 오. 우와. 점점 올라오는 건가? 따뜻하다. 엄마? 어. 옆에 있는 건 이렇게 돌려가면서 익혀서 드세요. 언제쯤 먹을 수 있어요? 아, 지금 아니죠? 지금 말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물기가 이렇게 조금씩 생겨요. 좀 많이 생긴 다음에 한두 번만 더해서 드시면 되고요. 지금은 한 70% 정도 익었다고 보시면 돼요. 한 80%. 시계랑 밥 잘해드릴까요? 네. 시계 하나만 올려주세요. 완전 맛있겠다.
엄청 맛있어. 이유가 있구나. 맨날 이런 거 같긴 해. 맨날 이런 거 같긴 해. 응. 한 번에 이랬다. 맞아. 여기 더 올라. 사장님, 저희 껍질이 좀만 더 주세요. 맛있겠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근데 이거 하나만 더 시켜. 이거 말고 다른 메뉴 없어? 다른 거? 다른 거는 뭐 너무 많지 않을까? 내일도 와서 먹을 수도 있는데. 아, 네. 완전 시원해. 찬바람 들어와서.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체크아웃 시간이에요. 그 전에 한번 카메라를 잠깐 켜봤는데 너무 만족스러운 1박 2일이었어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지금 앞에 창문을 열어놓은 상태인데 보시면 이렇게 창문을 열어놨거든요. 이번 연말은 특별하게 보내고 싶어서 거의 한 달 전부터
예약해둔 숙소인데 정말 너무 작고 뒤에 보시면 이렇게 탕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제 거의 2시간 넘게 놀았던 것 같고 안에 인테리어도 엄청 예뻐서 정말 힐링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일단 인테리어가 너무 예뻤어요. 하고 어메니티라던가 사장님이 또 그 빵도 준비해 주셔가지고 귀여운 식빵 같이 먹을 것 같아요 아침. 난 9시 반에 일어났는데 엄청 시간 금방 갔다. 이 차도 빨려져 갈 거야. 우리 잘해보자. 24년 기다려. 24년도 23년처럼만 보내. 응. 맛있다. 왠지 수 맞아야지. 응, 고마워.